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명절 전날 전담인 것 같아요. 하, 샘이랑 나랑은 진짜 우리 이건 무슨 인연이에요? 정말 가고 싶어요, 고향. 남들 기성객 같이 낑겨가지고 더럽게 좀 힘들게 좀 가보고 싶어요. 2013년부터 우린 참, 예. 3년째 이루고 있네요. 그러게요. 명절 전에 꼭. 아, 샘 때문이에요. 맞아요. 다 나 때문이지 뭐. 씨. 제가 뭐 힘 있나. 예. 하, 그래도 샘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좋다. 자, 선물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물 1. 디디쇼의 최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2. 디디쇼의 김민규입니다. 네, 어머, 어머, 한세. 네. 진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난주에 이 작가 마음에 든다고 민기쌤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견물생심이라고. 아, 보니까 욕심이. 네. 또 다시 네. 살아 올라오네요. 잊은 줄 알았더니. 아, 제가 또 그 방송 들었어요. 또. 아. 그 음악을 저희가 음악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찾아 듣다가 코멘트를 들었어요. 예. 네. 곱게 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섭섭하셨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잠깐 좌절을 했다가 예, 어차피 잡힌 방송 가자 그러고 왔습니다. 샘 때문에 게스트 안 올 뻔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뭐. 더 편하게 오신 것 같아요. 느낌적 느낌으로. 이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또 BG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네. 그 뭐 네, 거기에서 할 말씀들이 있으시다고. 급하게. 제가 봤을 땐 그 오프닝 BG보다는 저희가 한 게 좀 나은 것 같은. 아, 그건 맞습니다. 네. 예. 네. 뭐 여기서 BG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부끄럽게 매한가지네요. 예. 네, 저희도 해놓고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저희 그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짧아서 덜 부끄러워요. 금방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엔 되게 신선했거든요. 냐옹냐옹 하는 게 근데 이렇게 길 줄은 몰랐죠. 네. 그러니까 컴플레인 하다가 지쳐서 말게 하는 수법이죠.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조금 전에 야옹 했던 그 고양이 소리가 그 제가 키우던 그 스핑크스 고양이가 네. 발정기 때 내던 소리예요. 그래서 아, 그럼 어쩐지 듣자마자 약간 변태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 그 제가 아는 고양이 소리는 그렇게 낮았었거든요, 항상. 아니, 그 집 고양이는 정말 되게 예쁘게 부럽네요. 그렇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 발정기 소리가 좀 듣기 싫어서 예, 야단을 쳤어요. 저도 모르게. 아. 예, 궁뎅이 찰싹 치고 이러면은 막 그리고 막 아줌마가 내는 그 얼마나 보기는 예, 힘들겠어요. 그거를 모르고. 예, 예, 그러실 그랬었어요. 수 있죠. 예. 저희 첫째도 발정기 때문에 버려졌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잠잠하더니 밤이 되니까 애가 사우디 아라비아를 하더라고요. 아우세 있어요. 아, 그렇죠. 한국말 좋아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아, 그 발전기 때 때문에 무슨 뭐 어떻게든 그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막 뛰어다니고 눈 빨개지고. 아, 그렇구나. 아, 발전기냐고 물어보네요. 발전기. 그렇게까지 웃기려고. 한소리님께서 예. 아, 예. 발정입니다. 예. 네. 고양이들 그게 되게 고통이 심하대요. 그래서 그 얼음물도 낑겨보고 했는데 애가 가라앉질 않아서
그래서 좀 너도 시켜라. 저도 뭐 노처녀고 밤이면 저도 외롭고 걔까지 그러니까. 아, 노처녀세요? 여러 가지 의미로 시집을 못 갔어요. 저 결혼한 줄 아셨군요. 예, 네. 결혼을 했으면 이 시간에 여기 올 수가 없지 않나요? 방송인데. 아, 뭐. 아니 이건 녹음을 해도 되는 방송이거든요. 원래 녹음용으로 만들어진 방송이거든요. 아. 근데 굳이 생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 할 일도 없고 잠도 안 온다고 자꾸. 근데 결혼은 안 하셨지만 이제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니까 이 고양이 엄마로서 이제 엄마 티켓이셨죠. 예. 여섯 마리나 되니까 고양이가요? 예. 예. 남편이 없을 뿐이지 자녀들은 있는 걸로. 근데 남자친구는 예. 있어요. 고양이 남자친구 연두라고. 아, 그 집 앞에서 체크 들어오는 거 체크하는 그 친구. 네, 따라다니는 그분이요. 예, 요즘 추워서 만나봤습니다. 집에 예, 계속 예. 있어요. 예, 요즘 집안에 계속 계시고. 그 친구는 계시고. 그 집에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고 또 자기는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나가고. 제가 고양이에 대한 그 선입견이 사실 안 좋았었어요. 고양이가 아. 좀 눈도 좀 날카롭고 발톱으로 핥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요 근래 그 TV 동물농장을 보면서 아. 고양이에 대한 그런 편견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네네. 저분 안에 새끼 고양이가 안겨 있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제품에 시너지가 정말 포텐이 터질 것 같아요. 아, 그냥 사람으로 해주시면 그냥 얼핏 잘못 보면 그 굉장히 난폭한 래퍼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외국 방송에요. 네네. 레스큐어라고 해가지고 갱단들이 교화된 갱단들이 약간 저런 복장과 막 이렇게 그렇지. 문신을 하신 갱단들이 그 여기다 커다란 목걸이만 하는 세 줄 이런 목걸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프로였었어요. 근데 막 이런 분들이 와서 근데 의외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다 좀 약간 김민기 선생님처럼 그렇죠. 왠지 되게 약해 보이고 섬세해 보이는데 존은 잔인한 이런 타입인데 이런 막 갱단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다 그냥 가기만 하면 구조가 돼요. 고양이나 개가. 아, 근데 거기 나오셨던 제가, 분들하고 네. 혹시 만들 생각 없으세요? 혹시? 네, 예. 인상만으로도 뭐 최근에 그 개를 트럭에 묶어가지고 달린 이런 사건도 예, 있고 예.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 한 대여섯 명 가면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해도 구조가 되는. 경찰은 왜 아무것도 못한 거죠? 서로 대화하라고 그래요 자꾸. 아, 제가 옛날에 술집에서 싸움이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경찰이 왔는데 자초지종을 얘기하래요 지금 싸우고 막 구서지고 막 피가 나고 있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래요. 설명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 더 치고받고. 이제 현실감 좀 떨어지죠. 네. 네 맞아요. 그게 네. 뒷짐지고.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 둘의 관계는 뭐냐요. 그래서 애인이요 그랬더니. 네, 한심해하면서 갔어요. 네. 근데 자초지종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정말 저런 분들 한 세 분만 가서 네 개를 다워. 그럼 그냥 얼른 줄 것 같아요. 예, 네, 네, 갱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 새끼 고양이 혹시 키워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아, 마음 있어요, 진짜로. 저희 집에 되게 많아요. 아, 여섯 마리? 그 중에서도 고르셔도 되고. 얼마 전까지 조금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예, 네, 근데 이제 데리고 다니는 게 버거우니까. 개도 고생이고 본인도 고생이다 이래가지고 개 고생이네요. 예. 네, 그렇죠. 개 고생했죠. 예, 그래가지고 헤어졌죠. 그 학원의 학생한테 이제 맡겼어요. 근데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겠어. 개가 너무 눈에 밟혀갖고. 그렇죠. 예. 고양이는 그쵸. 집에 있어도 되는데. 혼자 있어도 익숙하니까요. 걔네들. 털이 많이 날린다고. 뭐 이렇게 밥 먹다가 입에서 이렇게 뽑고 뭐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 먹고. 이 방송 이상해 지금. 적응이 안 돼. 야옹스럽게라. 아, 예, 야옹스럽게죠. 고양이가 중심이죠. 사실 그 제 친구 클라라 있죠. 네네네네. 이번에 물란을 일으켰던 그 클라라 몸매 아니고요. 저게 알프스 소녀 하이드에 나오는 클라래요. 그 하체 마비 뭐 이 소년데. 그 친구가 네. 키우던 오래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연락 와서 심장이 멎은 것 같은데
이제 응급실에서 24시간 병원을 갔는데 막 울면서 응급 조치를 자긴 했대요. 그 원장님한테 막 우리 막 친구가 울면서 근데 그 마우스를 했대요. 그래서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입에 대고 막 했을 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 슬픈데 좀 웃기고 근데 어쨌든 자다가 심장마비로 줄어서 되게 마음은 편했는데 다음 날 화장터를 갔어요. 고양이 요즘 개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혼자 가면 슬프니까 친구들이 이제 같이 가줬는데. 이제 안고 가는데 박스에 넣어서 정말 아직도 자는 것 같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울컥울컥하고 그래서 딱 들어가서 그 사장터 사장님이 나오셔서 아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고르시라고 뭘요? 그러니까 기독교방, 천주교방, 불교방이 있대요. 그래서 예? 누구요? 그래서 아 정말요? 고양이 이름이 콩인데 콩이 종교가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뭐지? 내 종교인가? 막 이러면서 그럼 불교? 그래서 그럼 불교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좀 확실하게 따지는 방인데 방이 두 개인데 왜 불교방, 기독교방, 청주교방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는 한 방입니다.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어쨌든 불교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거기 탁 눕히고 원하시면 수의도 있대요. 수의가 막 이렇게 핑크 막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애절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슬픈데 아 수의는 됐다. 근데 이제 그 애도의 시간을 가지래요. 그래서 아 거기서 또 막 이제 슬프니까 막 울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저는 준비할 게 있어서 나가겠습니다. 딱 나가고 우리는 향을 막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밖에서 바냐샤냐냐냐 이 음악이 나오는 거. 거기서 또 셋이서 빵 터져가지고 아 그래서 느꼈던 게 야 우리 부주를 받을 걸 잘못했다. 육개장도 좀 끓일 걸 그랬다. 앞으로 우리 나 여섯 마리나 있는데 니들은 장례식을 차라리 차리자. 그래서 우리 고양이 개 뭐 상부상 이런 거 멤버십 이런 거 만들까 막 비즈니스 구상을 하면서 울면서 근데 이제 이게 사립인 거죠 사립. 예, 그치. 네. 아, 그러면 시립 뭐 이러면은 또 다르겠네요. 또 그런 과정이 없고. 아, 그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고향, 지방자치제. 고향시에 사는 고양이는 거기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괜찮네요. 뭐. 공약으로 걸어도. 예, 네, 뭐 그런 식. 요즘 또 고양이 택시라고요. 또 고양시에는. 고양이 택시. 네. 또 유행인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시립은 좀 돈이 안 들고 뭐 사립은 또 돈이 들고 이러면 그런 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한샘 부고 난리라고 아싸님께서. 아, 그래서 어차피 사실은 동물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요즘 뭐 명절이라서 뭐 내일부터 다 혈육을 만나러 가시겠지만 사실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그 고양이를 치우는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비슷하게 같이 살고 있거든요. 노처녀들끼리 뭐 애절하죠. 뭐 영생을 살기 위해서 남자를 멀리하고 있는데 무난하도 이제. 바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일종의 저한테 이제 가족인 거죠. 네, 명절을 네, 네. 같이 세야 되는. 근데 네. 가족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것도 이제 함께 쉐어해야 되겠다 이런 슬픔도 그냥 혼자 이렇게 쓸쓸히 맞이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그날 같이 가서 되게 슬플 수 있었는데 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위로도 되고 그래서 아 이것도. 장례식장엔 나이 들어서 꽃 가라라는 얘기 있듯이 이런 것도 좀 가족처럼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명절날 뭐 또 가족 스트레스 많은데 저는 이번 이 마흔 넘어가면서 규정한 게 혈육만이 꼭 가족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아름다운 장례식장 계속 머리에서 봐냐 그래서 저희 저 고양이 여섯 마리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넌 종교를 뭘 할 거냐. 그래서 찬송가도 틀어주고 반야 신경도 틀어주고 반응하는 걸로 개종도 원하면 하지고 종교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우리 개와 고양이에게도 종교가 있고 종교식 대로 장례식을 치러준다라는 아주 상당히 이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음악도 틀어주는 거 처음 알았어. 네.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거에 비해서 또 그 애완견이나 네. 고양이들이 못 가는 곳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식당이나 그쵸. 카페나.
약수터도요. 약수터에 저는 걔가 목말라가지고 물 먹이려고 손에 이렇게 받쳐서 먹이는데도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개를 또 드시는 직접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면서 그 물은 같이 못 드시고 참 아이러니컬해.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진짜. 예, 뭐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굳이 뭐 먹어야 되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선생님 귀가 안 들려요? 음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인식이 아, 귀가 노안에 이어 귀가 제 발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원래 귀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인식이 그러니까 뭐 화장하는 데도 있는데 또 우리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또 너무 못 데리고 들어가게 하니까 예, 좀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그분이 정말로 뭐 가족으로 여기어서 뭐 추모를 해서 이런 것보다 돈 벌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시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딴 생각이군요. 아 거기에 상술이 곳곳에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곳곳에 수의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사리가 뼈를 보여줘요. 네. 그러면 이게 또 머리 부위, 유골함이 또 네. 유골함도 되게 비싸고 아유, 뭐 엔젤 스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리처럼 또 만들어요. 이렇게 알알이. 그래서 이걸 뭐 목걸이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되게 비싸서 사실 한 50만 원이 나왔어요. 결국 그렇게 따지면은 장묘 사업의 일환인 거예요. 그 아, 그렇죠. 서비스가. 예. 그래서 이제 매달 걷어가지고 그런 비즈니스 상조? 해볼까요? 상조를. 고향 상조? 예, 상조를 좀 해볼까요? 야옹 상조. 네, 거의 제 직원으로 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유 그럼 못 대먹죠. 너무 비싸요서 이런 건 못하죠. 종교가 뭡니까? 하면 다들 그냥. 덩치 큰 애들 몇 명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동물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으시면 너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누가 동물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죠. 아유, 그렇잖아요. 돋보이게 하는 네.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한쌤의 야옹스럽게 오늘은 최재민, 김민기의 DD쇼 진행자시죠. 우리 최재민 쌤, 김민기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작부터 쉼없이 쫙 달려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종합선물 세트라고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예, 한쌤 덕분이죠. 뭐 이렇게 생방송 할 수 있는 건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저 한쌤이 너무 고마워요. 예. 네. 네. 웰컴. 조만간 싸우겠다.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시네요. 별사나이님 진짜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시네요. 절대 문중전 누님 웃음 때문 아니라고 제 웃음이 굉장히 그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제 웃음이.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밀고 네. 나가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것도 바꾼들 더 악효과가 나죠. 아니 근데 어떡하겠냐고 이렇게 생겨 먹은 거를. 그렇죠. 네, 우리 디디쇼에서 전매 특허죠. 만들어 웃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웃는 건데.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거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재밌잖아. 그리고 자기네들도 막 웃으면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왜 나한테 못 웃게 하냐고. 예. 후아유님께서 아 걸쭉한 두 분 목소리 심야에 들어도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가을님께서 한밤에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다니 감사해요. 이영 하셨어요. 그리고 달구지님께서 오늘도 생방송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쌤이 민기씨가 이상형이라 했던 것 같은데 점점점. 뭐 이상형이 이렇게 금방 바뀌나? 그리고 호빈님께서 참 가족적인 섭외라고 그렇습니다. DD쇼 담당 PD가 저거든요. 예, 가장 손쉽게 자기 팀을 예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나오라면 찍소리 안 하고 바로 원하는 날짜에 바로 대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샘보다 훨씬 일찍 와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DD쇼의 음향 감독님은 왜 따라오신 거예요? 원래 같이 움직입니다. 너무 인상 좋으세요. 전 오늘 오빠 친오빠들 만난 것 같아요. 예. 뭔가 그 사촌 오빠나 저와 DNA가 되게 비슷하신 분 같아요. 네, 아우 참 예. 행복한 둥이맘님 치킨 뜯으면서 열청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재밌죠요 하셨고요. 예, 공개 방송 하라고요. 미친 기타님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아, 미친 기타님 또 여기 계시네. 예, 그러지 네. 마요. 그러지 마요. 예, 근데 저희가 야옹스럽게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야옹이 얘기나 이렇게 반드시 멍멍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예, 예. 짐승 중에 짐승 사람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 요맘때 오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름다운 그대님께서 일찌감치 고민을 올려주셨거든요. 한샘 고민 좀 들어주세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이죠. 그런데 큰 걱정이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할머니 댁에 안 갔거든요. 결혼, 돈, 직장, 연봉 등 질문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촌들과 저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됐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분이네요. 이번 설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심한 악몽을 꿨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저에게는 굉장히 컸나 봐요. 평소에는 가족과 잘 지내다가도 명절 전날만 되면 할머니 댁에 가는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상처죠. 할머니 연세도 많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다짐해도 쉽지가 않네요. 지금도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네요. 그리고 두 분의 수다는 저에게 동네 친근한 언니 같기도 하고 인생의 든든한 지원군 같아요. 우울의 끝에서 손잡아주신 두 분은 사랑입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언제 잡아줬지? 그러게 샘 나 몰래 누구 손잡았어? 누구 손잡았어? 민기쌤 손잡고 있는 거 아니야 밑으로? 오 뭐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미기쌤 손 네. 조심하세요 네. 네. 근데 손이 짧아서 팔이 짧아가지고 아까부터 네. 뻗치고 있으면 닿지 않죠? 근데 저 이분 되게 나쁜 사람 같아요 음? 아름다운 고대님 되게 못됐어요 왜요? 왜 할머니를 안 찾아갔어요 음? 이 고민은 이번에 명절에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뭐 비교당하고 이런 거 되게 싫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크게 상처를 줬겠죠. 네, 그때 글쎄 할머니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사시면 얼마 사시냐 뭐. 예, 뭐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계속 그 말을 하시는데 계속 사셔요. 매년이야, 뭐 어딜 가자. 근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온다. 뭐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근데 계속 매년 어딜 가. 요번에도 갔었어. 그래서 근데 그냥 가세요. 할머니 진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다고. 아니면 명절날 안 가고 그냥 다른 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촌들과 부딪히지 않는 그리고 명절날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주 뵙고 찾아뵙고 하면 명절날 안 가도 이해합니다. 예, 평소에 못하니까 그날이라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식구들끼리 뭐 인정받고 이런 거 포기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근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6남매 장남이신데 저희 집이 딸만 다섯이잖아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너네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집 애들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집애 뭐 여자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쟤네들은 중학교 이상 보내지 말라고 다 공장 보내서 돈 벌게 하라고 이 얘기를 어릴 때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나도 들은 적 있어. 저 사람들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야 이러고 저는 못됐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 이게 욕이다 뭐가 아니고 뭐 그렇게라서도 집구석에 보탬이 된다면 뭐 얼마나 쓸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길을 열어주시려던 그렇죠. 건데 난 그 길이 싫었어. 그쵸. 예전에 또 남아 선호 사상이 그게 셌기 때문에.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끊었어요. 그리고 남존여비, 남존여비. 남존여비. 남아선호사상.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그냥 장례식장에만 갔어요. 감정 쏙 빼고. 뭐 어쩌겠어요. 그쵸?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욕 먹었어요. 욕 먹을 짓 했으니까. 예. 욕 먹을 건 먹고. 먹을 건 먹고 쿨하게 먹었어요. 네. 어떻게 한이 맺혔구나. 네. 아, 맺히죠. 저도 딸 다섯이거든요. 제가 3대 독자라 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아, 본인 딸 아니시고 누나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딸이 다섯이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역시 정력 예. 이렇게 가슴이 메워오지? 누님이 다섯 분이세요? 네. 아들이 되게 귀한 그런 집안이라 독자입니다. 아, 예, 3대 독자죠. 네. 예, 귀티가 나요. 네, 제가 딸이었으면 아마 다른 집에 버려졌을 거라고. 무섭다. 와, 네. 그 한 끗 차이네요. 그렇죠. 와. 또 저같이 생겨서 여자로 태어나면 뭐 사는 의미가 없겠죠. 노사연급인데요.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누님분들은 다 이쁘시죠?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 아, 근데 집안마다 그런, 네, 그런 거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딸에서 나오는 귀남이셨던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막 잘하시면서도 막 차별 이런 거 직접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반찬 이제 놓는 거 다르잖아요. 아유, 그럼요. 제 거 뺏어 먹으면 그날 죽습니다, 누나들. 그렇죠. 네. 야. 고기 반찬은 앞에 이렇게 다 있고. 네. 하지만 그렇게 또 그렇게 자라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자라진 않았어요, 제 또. 아니 뭐 그런다고 다 막 네. 자라겠어요. 누나들이 몰래 끌고 가서 좀 때리지 않던가요, 어릴 때? 둘째 누나한테 많이 맞았죠. 제가 둘째거든요, 집에서. 아, 이런. 아, 원래 맞아요. 둘째들이 그렇거든요. 예. 성격이 안 좋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괴팍하고 네, 호전적이고 네. 폭력적입니다. 다혈질이고. 예, 맞습니다. 그냥 때립니다. 이씨. 예, 안 보이는 데서. 지금 고민 들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명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그 따위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전 가족들하고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뭐 사실 저도 되게 비교를 대놓고는 안 하시는데 분위기가 거의 저 되게 많이 좀 비교를 많이 당해서 언니 오빠는 모범생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외모도 다르대요. 네, 저희 네? 문준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언니. 오. 많이 다르네. 네, 많이 다르네. 예, 네, 느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스타일도 더 이렇게 여성스럽고 애교스럽고 뭐 아, 쾌활하고 아, 이런 것까지. 선생님도 되게 미인이세요. 예, 네, 지금 보니까 예. 네. 오빠인 것 같아요. 그 낡은 분이 나보다 어린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다른데 이제 그 여자답게 맞게 언니는 되게 잘 커졌고 오빠는 이제 오빠들 잘 커졌고 하는데 저는 항상 뭐 문제를 일으키니까. 뭐 제가 김민기 쌤을 언제 알았냐면 저 중딩 때부터 그 뭐 시나이 쫓아다니고 이태원 거기서 막 맨날 아, 이러고 징 받고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워커 막 스타킹 찢고 막 스타킹만 찢나요? 바지 다 찢고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워커 신고 다니고 이랬었으니 얼마나 보시기에는 저희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제 그 사탄이라고 불렸었어요, 제가. 악마여 물러가라. 저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가서 안수 기도도 받고 그랬어요. 거기 공공연하게 때리는 데더라고요. 뭐 안수 기도를 등짝을 때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엄마는 옆에서 막 기도드리고 이건 무슨 관계였냐. 자기 딸이 맡고 있는데. 나쁜 게 뭐 쏟아져 나간다라고. 저 너무 놀라가지고 토했는데 막 악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기다가 제가 집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게 이제 뭐 결혼식 전에 파혼을 해버려가지고 전 집안에 아직도 입에 우리는 이혼만 해도 거의 매장당하는 집안인데 이제 입에도 못 올리는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시골에를 못 갔었어요. 전 저 이번에 명절 때 갈까요? 아유 뭐 몸도 피곤할 텐데 안 들어갔었어요. 부끄러워서. 아예 대놓고. 우와. 예. 네, 그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스트레스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논문 결과도 있고, 예, 네, 스트레스는 쌓여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명답이네요. 네. 여기 가가지고 뭐, 비교당하는 거 뭐 없어지겠어요? 잘 나가도 어떻게든 비교당할 거예요. 그럼요. 가족에서 한번 생긴 서열과 구조는, 뒤지기 전까지는 내가 뭐 억을 갖다 준다고 내가 오빠보다 더 이쁨을 받을 일도 없고 그때는 좋아. 돈 액수에 따라서 그 효과는 좀 있지만 얼마 못 가더라고요. 현명하네요 진짜.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는 그 이 글 쓴 분의 입장에서 아 정말 좀 속도 상하고 비교당하면 좀 짜증도 나고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세 말 들어보니까 그게 정답이네요. 왜 뭐 가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안 없어질 것 같은데 평소에 그렇죠 계시고 평소에 가서 그 문하나님처럼 강단 있게 장례식장만 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친척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비교를 당하곤 하는데 제가 이제 친척들하고 멀어진 지가 오래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소식을 들어요 간헐적으로. 그 결과는 그 당시와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예, 그 당시에 뭐 공부 잘해서 뭐 굉장히 잘 될 것 같았던 형은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오. 예 사기로
예, 네, 뭐 사업하다가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뭐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굉장히 많이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그 당시에 업신여겨졌던 저 같은 경우는 업신여겨. 예. 음악 좀 했으면 그때 네, 사람 그렇죠. 아니었죠. 뭐. 짐작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아무런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 아, 예. 예, 그냥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죠. 네, 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잃을 게 없는. 오히려 뭐 정말 공부 잘하고 뭐 크게 될 것 같았던 분들 그리고 뭐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계속 돈 갖고 비교를 또 좀 많이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돈도 어떤 뭐 큰 그런 역경을 겪으면 돈도 날아가는 거니까요. 뭐 그러다 뭐 암 예. 걸리고 뭐 병 걸리고 뭐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 저희 집안에 결혼을 꼭 돈이 많은 집안에 자녀와 자제분과 하고자 해가지고 했다가 그분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딴짓을 이제 자꾸 했던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암으로 몸에 그 스트레스가 몸에 암으로 와가지고 예, 그 수술을 해서 이 신체에 결함이 생기고 그런 것도 봤고요. 이게 제 집안에서 정말 다 봤어요. 어느 집안에나 결과들을. 있을 수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그 할머니가 뭐 그 당시에 하시는 잔소리는 그 당시입니다, 사실. 네. 네. 별사나이님께서 아름다운 그대님 할머니가 귓속말 욕하시는 건 아니죠? 전 이번에도 혼자 가서 욕 당첨인데. 어우, 할머니가 귓속말 욕하는 건 욕을 너무 무섭다고. 와. 아, 귓속말 욕 정말? 귓속말. 야, 이거 어? 나도 해봐야겠네. 한, 한샘 같은 할머니인데. 어. 막 웃으면서 서그로 씨 복화술로 어 무서워요 그건 일로 와봐 이러고 아 얘 할머니 이러고 가서 길을 댔는데 거기다 욕을 해 이런 쓰글 놈을 막 이러면서 이런 육실 뭐, 그런 거 나오고 아, 근데 명절 정말 아 참 저도 근데 누님이 다섯 분에다가 아들이시면 네. 음악 네. 하신다고 그랬을 때 집안에서 괜찮으셨어요? 아 반대가 많이 심했죠. 그렇죠. 귀한 네. 아들인데. 네. 근데 그때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공부를 너무나 처절히 못했기 때문에. 아 네. 그거는 효도예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갈등을 안 일으키게 해주셨잖아요. 아 그리고 또 막상 해보니까 아, 이게 나의 길이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하면서 그래서. 의지를 정말 강하게 했죠. 웬만하면 좀 살짝 화내고 그냥 가는 스타일인데 그때 한번 크게 집에서 부모님하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음악 때문에. 아, 예. 근데 최쌤 네. 얘기하시는데 왜 한쌤은 그 위에 누나 다섯 분과 최쌤의 관계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최쌤의 부인 우리 와이프요? 응, 부인과 그 다섯 시누이가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아 근데 시누이가 그 예전에 뭐 사랑과 전쟁이나 뭐 이런 프로에서 보듯이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근데 남자들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아요 한쌤? 그쵸? 아유 시금치도 아, 싫대잖아요 분명히 있긴 있겠죠 네. 그럼요 네. 아니 저는 최쌤이 장가를 간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왜냐면 왜냐면 시누이 다섯 명 있으면 그치 저... 우리가 못 간 것만큼 불가사리 우리는 안 가 난 안 가요 저는 안 갈 거예요. 네. 그래요? 그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위로 누나만 다섯이면 저는 안 가요. 그 누나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갈 거예요. 미국 이민은 괜찮다. 왜 내 의사는 안 물어보고. 오빠 난 해. 난 콜. 근데 뭐 전혀 뭐 시집살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나이 차이가 또 꽤 나다 보니까. 아, 믿어요. 전 오빠 콜. 아니 지금 들으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것 봐. 남편들은 모른다니까. 남편들은 지네 누나나 지네 여동생이나 자기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모르고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너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거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네. 솔직히 뭔가 있지만 그거를 남편이 아내한테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네. 풀어주세요? 그럼요. 어떻게요? 위로의 말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보이지 가족끼리 있는 데서 누구 편들거나 그러면 그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 가서 일하고 그러는 건 하지만 이제 일 끝나고 네. 이제 따로 갔을 때 이제 도닥도닥하면서 또 고생했다. 뭐 그렇게 입으로 떼우고 만다고요? 아, 뭐 명, 가끔 사줘요. 네. 몸으로 떼우고. 아니. 그거면 됐지 뭘 바래 뭔 소리지? 나 힘센 거 아는구나 뭐 안마서부터 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내가 좋아님이 전 초등학교 방학 때 큰 댁 가는 거 싫었어요. 큰어머니가 매번 언니랑 저한테 여자가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방학이라 큰 댁 보낸 엄마 막 원망하고 그랬더랬어요. 딱 두 번 가고는 엄마 아빠 없이는 안 갔다. 어릴 때 저도 이런 얘기 들어와가지고 진짜 짜증났어요. 그래서 저 이학 물고 공부한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내가 왜 저렇게 멍청한 남자애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이학 물고 공부했어요. 나 그런 와중에 또 공부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를 악물고 그냥 누워있었는데. 발로 차도 난 잘래 막 이러고 있었지.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너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냥 좀 무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명절 때는 그 여자분들 특히 주부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게 저는 좀 솔직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남자분들이 제일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뭐 전을 붙여주겠어요. 뭐 그렇다고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안 갈 수도 없고 부모를 버릴 수도 없고. 와이프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은, 죽어버리고 네. 싶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돈만 잘 갖다 주면 돼요. 결론이네요. 네. 아 남자들은 돈만 잘 갖다 주면 돼요? 아, 명절 때 뭐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는 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예, 세뱃돈도 드려야죠.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이. 요즘 또 경기도 많이 나빠져갖고. 맞아요. 네. 우리 민기쌤은 사실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명절 때 그런 부담감은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휴일이고요. 네. 부럽다. 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그냥 뭐 휴일이 아니지. 저거 문자로 그냥 인사 정도 날리고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부러운가요? 네. 저는 또 오히려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막 지방까지 가고 뭐 고향에 간다고 13명이서 가족여행 매년 다녀보세요. 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지금. 네. 이번에도 2박 3일 부산 갔다 왔는데요. 봉고 대절해가지고. 그 아저씨. 가족이다. 예, 예. 아저씨, 부산 아저씨가 봉고. 뭐, 여기는 무슨 교회예요? 그자. 막 이러면서. 그자. 뭐, 그 우리 뒤에서. 그 뭐,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뭐, 새로 생긴 다리예요. 그자. 그럼 우리 그자. 막 뒤에서. 박수치면서. 그자. 막 계속. 온 가족이. 코스대로. 옆을 보세요. 이 영도대교인데 여기가 다리가 들려요, 들려요. 새로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자? 구경해야 되죠. 그자 그자, 내려요. 그자. 우리 내리면서 그자. 그자, 그자, 그자. 추운데 다리 드는 거 보고 이걸 보러 왔단 말인가. 유엔 뭐 이런 데도 가고. 오 맞아요. 유엔 명소 가는 데를 네, 다 명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용두산공원도 가야죠. 그런 데 가서 꽃분이 내려라 언제 가냐고. 정말 이런 식으로 가족여행을 지금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하면서 지금 20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부모님 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그런 분들 인증 좀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도로교통 상황을 보니까 고속도로가 정체가 퇴근 무렵부터 시작이 돼서 새벽이 되면은 피크가 되거든요. 예. 지금 아마 피곤하시겠어요. 예,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피키티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명절 때는 항상 일을 해버려요. 예, 미친 기타님 탁월하십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송한다는 이유로 방송인들이 사실 핑계 대기 제일 쉽지 않나요? 그렇죠. 네. 방송 있다고. 그렇죠. 네. 또 외식 사업. 그때는 정말 제일 바쁘죠. 제일 바쁘죠. 네. 특히 뭐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저 진짜 친한 아나운서 후배가 이제 벼르고 있었어요. 나는 결혼만 하면은 무조건 명절쯤에서 당직이란 당직 근무는 내가 다 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어머니 저 방송 있어요 이럴 거야라고 작정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세요. 참. 그래서 그거 벼르고 있었는데 그 말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TV 보니까 요즘 그 주부들을 위해서 그 가짜 깁스가 나왔다고. 아이고. 어머, 너무 재밌다. 웬일이야. 네, 오죽하면. 그러게요. 인증샷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또 심지어 그걸 차고 가면 진짜랑 똑같대요. 그게. 그 갖고 가서 이제 오른손 다치면 일단 음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또 그 며느리들끼리 상의를 해석을 해야지 또 이게 중복되면. 며느리 뭐 선옷이 다 같은 데를 깊이 다 하고. 네. 아유 뭐 군대 가기 싫어서 무릎 뭐 수술하는 거하고 별반 없네요. 시어머니 어떻게 하다 나 왼손이냐 그러면 어떻게 다 그러게요. 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한번 제가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깁스를 되게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 오빠가 저보고 그걸로 호두까라고 해가지고 빵 내리치라고 해서 한 방이죠 그냥. 네, 네. 이렇게 치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내내 쳤던 기억은 나네요. 뭐든 시키더라고요. 어우 새. 네? 진짜 부러진 팔인데. 네. 이제 거의 다 났을 때쯤에 했겠죠. 그죠. 아닐걸요? 거의 나중에 혼절을 했던 기억. 그리고 뭐 무슨 일인지 그 이렇게 가렵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쑤시다가 들어가서 못 빼가지고 이거 그 자를 때 젓가락이 두 개가 튀어나왔던. 예. 예. 아, 까칠한 이지부님, 통영에서 7시에 출발해서 동해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문중년 목소리에 잠 깼습니다 하셨는데. 아, 잠 깨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다가 욕을 퍽 하게 되잖아. 아니, 우리 까칠한 이지부님, 정말 저 밑에 통영에서부터 지금 동해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서울도 아니고 대장정에 나서신 것 같아요. 네. 예. 하늘맘님은 명절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타공인 여우님이시라 며느리들에게 명절 전날 미리 동시에 용돈을 주시고 시작한답니다. 우리 굴릴 줄 아시네. 우리도 모르게 열심 모두. 어머니 몸을 바치겠어요. 뭐 이런 거네요 거의. 예. 역조공을 하시는구나. 현명하시네요. 아니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제 사람 부릴 줄 안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이런 시어머니면 그렇죠. 그리고 또 용돈으로 또 싹 걷어드리고. 아 그럼요. 아 나오면서 그거 다 줘야 돼요. 세뱃돈. 그렇죠. 상당한 고수시네요. 사업을 좀 해보신 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 이거 시어머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런 건 좋은 거네요. 주고 받고. 그렇죠. 그거 안 돌려주는 애는 그 다음에 이제 1년 내내 이제 쪼쌈을 당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같은 방송에서 이렇게 양측으로 팁을 줘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한쪽에서는 돈을 용돈을 주고 한쪽에서는 기부스를 뭐 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지. 우리 모르는 거지 뭐. 예, 알아서들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들으면 안 되는 방송이네요. 그러게. 예. 그러니까 명절 스트레스는 방법 없어요. 지나가리라. 이거를 뭐 왜냐면 가족이란 이 관계 자체가 이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한 번 생긴 이 서열과 관계는 죽어도 어떻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병신이었으면 아무리 뭘 해도 끝에는 그 병신 소리가 나와요. 암만 잘해도 아이고 병신네 그럴 줄 알고 아 왜 내가 40몇까지 아직도 병신이야 뭐 네가 그렇지 뭐 나도 나가면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래고 어이구 뭐 이제는 거짓말도 해 막 반론을 하는 건 아닌데 죽음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요. 일찍 죽으면 되더라고요. 일찍 뒤졌어요. 저희 쪽은 네. 이 나이 안 죽으면요 60까지 가요. 요절도 없어요 이제는. 아, 부끄러운 거지. 그렇다면 한 두 명 이상이 죽으면 아마 그런 현상이 아쉬워야 되는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뭐 개선하고 달라지고 인정받고가 아니고 다른 데서 더 인정받으려고 그 동기가 돼서 노력하면 저도 사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욕을 안 해요 저한테. 다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뭐만 잘하면 잘. 아까도 막 어유 미인이세요. 막 전 네. 나오면 정말 좋아요. 근데 집에서는. 얼굴 외모 이런 비하가 너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니 주가리 핫바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오면 뭐 귀여워요 이뻐요 막 이러면 막 사는 느낌이 나요. 한쌤 사랑해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너무 안 들어봐서 막 한쌤 좋아요 그럼 뭐지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날 속이나 막 이랬는데 집에 들어가면 역시 뭐 아 똑같은 왜 뭐 그쵸 그 병신이죠 뭐. 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의 그 끈끈함은 본인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 연락 싸간 되던데요? 왜 갑자기 오늘 그때 방송 다들 되게 힘들다. 그렇죠. 아 그런데 하나 좋은 거는 그 끈끈한 게 어려울 때가 아니고 직장도 그런데 이제 공통의 적이 있으면 다 뭉치잖아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사실 가족이 뭉쳤어요.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 저희는 어머니를 어머니 부르지 못해요. 권여사라고 부르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시누이 며느리 할 거 없이 다 똥똥 뭉쳐서 그거 공동의 목표가 딱 생기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뒤에 모이면 그 얘기만 해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정말 정말 막 더 말해봐. 막 뭐 새로운 거 업데이트된 거 없어? 왜 없겠어? 막 이러면서 우리 약간... 의료보험 안 되는데 1년 동안 1,000만 원 쓰셨어. 뭐야? 막 이러면서 내 빚을 갚아줘. 저희 어머니는 셀카 대신 CT를 찍으세요. 아, 예. 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오, 예. 예. MRI, 이거, 그거, MRI. 우리가 이거 자꾸 찍으면 방사능으로 일찍 돌아가신다고, 지금. 피폭 환자가 되실 확률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시네. 자기 관리. 아, 그래서 행복하기는 건강하시긴 한 모르는데 계속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뭘 계속 찍으니까 계속 나오죠. 그, 그렇겠네요. 늙으셨는데 혹이라도 있겠죠. 그걸 계속 수술을 받으셔야 된대요. 돌이 있어서 아시잖아요. 그 돌 사건. 네. CT를 계속 찍었는데 간에 돌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안 빼면 안 된다. 막 가슴이 아픈 게 돌 때문이에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뭐 돌이 돌아다니나.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너무너무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없더래요. 그럼 그 엑스레이에 나왔던 돌은 뭐냐니까. 음영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그런 허무한 돌 사건부터 내년쯤에 또 한 번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다 뭐 좀 궁금해하시는 거라든가 걱정하시는 거는 그런 거 그냥 다 해드리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죠 빚만 남죠. 편해요. 예, 예, 빚만 남, 빚만 남고 마음 편해. 예, 빚은 좀 남을 수 있지만 예, 마음은 편하죠. 다 해드렸다. 아, 근데 되게 기쁘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안 태어난 게 어디야? 막 이러면서. 어, 의료 민영화되면 큰일 나겠다. 아유, 전 진짜 전 나가서 그 피켓 들 거예요. 의료 민영화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악한 마녀님께서 교통 상황? 난 그건 모르겠고 내일 알바하러 가야 한다는 거. 집에서 전 부치는 대신 핫도그 열심히 만들어야 해요 하셨는데 울지 마요. 조합비 버는 건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까지. 네, 괜찮아요. 예. 예. 저도 뭐 이렇게 방송하고 이분들하고 좀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은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또 나와야 돼서. 예, 괜찮아요.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어머, 누가 이런 거 올리셨네, 미키블루님. 한쌤과 민기쌤 잘해보세요. 잘 어울려. 크크. 나 일부러 그거 피해가면서 안 읽었는데. 눈에 딱 들어오네. 미키블루님,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 있어요. 올해 새로 발견했어요. 뭐야? 나한테 저런 잃어버린 오빠가 있었어. 최세! 완전 내 스타일이셔. 아, 이 나오는 남자마다 다 이러십니까? 어머, 그런 성향이 있었나 봐요. 나도 몰랐는데. 아,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쌤이 우리 민기쌤을 되게 잘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오늘 봤는데 또 두 분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00만 22명한테 물어보면 오빠랑 저랑 제일 얼굴이 비슷하다고 할 거예요. 닮은 사람이 잘 산다 이런 얘기 듣잖아. 남매 아니냐고 또 막. 커플로 오해받을 수 정작 한샘의 오빠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랑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뭐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소리 잠깐만 듣죠. 최샘 잠깐만. 네, 지금 자기도 잠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최샘. 정작 잘생겼다라고 하면. 아, 근데 너무 그 뭐지 외모나 그 풍채나 인격적인 거가 네. 그 동물 학대 방지 레스큐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직업 바꾸는 건가요? 그 자원봉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우리나라 해병대 분들을 그런 걸로 좀 오버연합 짱. 완전히 완전 잘 어울리시죠. 예. 그분들은 그분들 호통 치시면 다. 누가 뭐 할 말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윤감도 등치가 뭐 한 등치 하시니까. 네. 저것도 목소리 데시벨이 높아서. 이렇게 두 분 같이 가시면 여기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 사이를 탁 해치고 민기님이 딱 나오시고 쟤는 사람 죽이는 애구나. 막 이런 그렇죠. 제가 제일 무서운 애구나. 민기 씨가 거기서 계속 이렇게 치고 빠지고 축 빠지고 하면. 거의 스나이퍼. 네. 짧은 칼 쓰는. 그렇죠. 뭐 어떤 칼로 할래? 막 이러면서. 그래, 우리 이번 기회 음악 그만하자 이제. 오래 했어 그동안. 네, 저 아까부터 되게 신기했던 게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두 분 입에서 계속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아, 예. 야, 너 왜 그래? 네. 아, 근데
뭐지 이거는. 근데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났어요. 저희 권 여사님이 네. 그 당시에 없던 스모커셨어요. 어머니신데. 네. 어머니신데. 어, 그 마담들이랑 하던 스모 헤비 스모커셨는데 네. 저 초등학교 때니까 친구가 집에 막 놀러 왔는데 엄마 담배 피우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어, 엄마 꺼 친구들 오잖아. 그래서 아, 알았어. 막 딱 끄는데 애들이 안녕하세요. 근데 엄마가 응. 근데 코에서 연기 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신기하다. 너희 엄마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어, 할 말 없어가지고 그냥 엄만 저래. 신기하지. 엄마 한 번 더 해봐. 아, 계속 연기가 뿜어져 나와서. 그 두부류예요. 그 담배를 피우시는 어머님 연세 되신 분들이 아주 고전적인 분들 아니면 아주 모던한 어, 예. 어떤 부류셨나요? 어, 어느 날 눈물 흘리시면서 담배를 피시면서 엄마 왜 그래? 학교 갔다 왔는데 밥은 안 차려주고 엄마 왜 그래? 존 레논이 죽었대요. 그래서 모던이네요. 아, 그렇구나. 모던이야. 근데 엄마 내 밥은 너무 슬퍼서 지금. 와. 어, 존 레논을 아실 정도면 뭐. 어, 그러면 굉장히 말이 잘 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냥 엄마로 봤지. 뭐 그 당시에는 밥 차려주는 게 최고지. 도시락을 안 써주는 엄마를 누가 좋아했겠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거 가르쳐줘서 학교에서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승만이 누가 그러니까 어, 나쁜 놈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뭐 나라가 뭐 망했지 뭐 이러고 뭐 되게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근데 그 육군묘지 거기를 단체로 갔는데 이승만 묘에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 어렸을 때. 그래서 어 여기가 이승만 뭐 전 대통령의 뭐 거. 선생님 엄마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 되게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랬다가 열외가 돼서 어, 혼났던 기억이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학교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글짓기를 학생들한테 시켰는데 네네. 혼자서 백지를 제출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한쌤 동급인데요? 뭐 그런 마인드는 아니었는데 그냥 나쁜 사람은 싫어했어요. 공산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와우. 거기서 어, 그래서 저는 나쁜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사 안 한다. 예. 멋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동급이야. 그리고 맞고 바로 했어요. 아, 아 취소다. 예. 네. 바로 무릎 꿇었어요. 이거 교육이 또 그렇게 영향력이 있군요. 네. 네. 가정교육. 가정교육. 가정교육이었죠. 네. 잘못 받은 것 같아요. 괜히 나가서도 많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굉장히 진보적이셨네요. 네. 네. 좀 네. 저희 어머 어릴 때부터 보면 이제 아버지 군인이셨는데도 상당한 네. 그 좌파. 아, 예. 빨갱이였던 것 같아요. 충청동대. 굉장히 모더니즘에 굉장히 진보적이시고 예. 충청도에서 나오기 힘든 좀 캐릭터셨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충청도 굉장히 화제가 돼 있던데. 아, 네. 아주 부끄러워하시고 계시죠. 충청도 분들은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화를 내셔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야당한테 화를 내길 왜 냅니까? 충청도 분들은 그런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참 속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구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죠. 많이 그렇게 속상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커피나무님께서 한쌤 부러워요. 중딩 때부터 쫓아다니던 아이돌 오빠와 같이 방송도 하시고 한쌤이 진정한 위너입니다. 그게 저 출세했어요. 아니 저는 사실 한쌤이요. 민기쌤을 처음 보고는 자기가 자꾸 아는 사람 같고 봤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쌤이 또 그런다. 한쌤 자꾸 그러면 민기쌤 방송 안 한다고 할 거야. 그러지 마. 부담스럽게 왜 그래 이랬거든요.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일하던 그 신촌 락카페에도 자주 오셨어요. 손님으로. 그러니까요. 뵌 적 있어요. 신촌 락카페요. 네. 어. 거기 도울스라고 있고요. 어. 거기에 우드스탁도 있었고 예. 레드제플린 있었고. 김민기 씨가 그 한참 시절에는 그 신촌에 쌉쌉이로 많이 날렸죠. 예, 뭐요? 쌉쌉이. 전문용어. 그 뭔가요? 네? 아, 유명했어요, 이 친구. 옛날부터. 이렇게 예. 새벽에 이렇게 가시는 거 본 적도 네. 있어요. 혼자. 예, 네. 혼자. 그럴 리가. 지금 뭐죠? 민기 쌤 얼굴 빨개지네. 귀 빨개졌어요. 신촌 블루스도 있었죠. 신촌에. 네. 뭐 예, 예. 어쨌든 제가 말한 데 중에 안 가신 데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데네요. 보니까. 저 거기 스티집 아저씨들 다 알죠. 사장님들. 예. 네. 김민기 씨가 당황하면 귀가 빨개지고. 귀 빨개졌어요. 예. 오, 진짜 빨개지셨다. 예. 근데 저는 저기 한 쌤이 더 대단한 게 민기 쌤을 그때 본걸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해요?
아, 우리 사이에서는 그래도 드러머. 아, 예. 아 그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유명하셨죠. 많이 유명했죠. 예, 많이 네. 유명했죠. 아. 그 뭐지? 공연 보러 다니는 여자 그 그루피들이라고 네, 그루피. 하죠. 예. 저 그런 애였거든요. 그런 애였거든요. 예. 제가 고1 때 레드제플린 팬클럽 그 거기 다녀가지고 고1 때 숙제 때문에 학교를 못 갈 정도였으니까 아, 예. 아 락을 좋아하셨구나. 네, 저 그 헤비메탈 공연 그때 1회 했을 때 포스터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이야 반갑습니다. 네. 사실상 관계자시네요. 관계자였어요. 네. 그 파고다 옆에 네, 거기도 맞아요. 다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대단히 좋아하셨던 지금도 1세대예요. 그렇죠 1세대죠. 네, 거기서 신하위 네. 그 중후반 때 신대철 그 기타리스트님의 아버님이 하시던 그 카페도 갔었고 네. 라이브 라걸든가 네. 예, 예. 아니에요. 그 전에 라이브 되게 그 전에. 먼데였는데 광진군가 뭐 어디 아 그러면 문정동 어디 그래, 문정동 예, 예. 거기도 문정동. 갔었고 예. 아 그러면 이제 서태지까지 아우르시는 거예요. 어, 예. 예. 그때 김밥 싸서 갔었어요. 예. 그 베이스 서태지 할 때. 아 베이스 저희 김밥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줬던 기억이 나요 서태지한테. 오. 예. 이야 지금 이야. 서태지 씨가 그 민기 씨 본 적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 친구 머리 빨갛게 물들였을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때가 전성기죠 신화위에. 아 4집 때가. 네. 서태지 씨랑 민기 제일 씨랑. 볼만했죠. 그 전까지는 볼 수가 없었는데 모양새가 엄바란스하고 막. 그때 종소형 파마도 참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서태지 씨 나왔을 때는 종소형도 노래 그때부터 되게 잘하셨어요. 노래도 잘하고 예, 그 전에는 좀 일본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아~ 패션이 일단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제 친구가 김종선님 완전 빠였는데 거의 술로 애가 나날을 보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예, 완전히 관리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 그때 좀 모양새가 좀 잡혔죠. 서태지 씨도 들어오고 그 탑골공원 네. 옆에. 아무튼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봤던 그런 뮤지션과 지금 뭐 방송 같이 하고 뭐 그러면. 여기서 그때 처음 여기 김민기님 오셔서 하신다 그럴 때 아 정말 1994 그때 또 한참 뭐 그런 거 뜨고 1994. 그래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되게 뵙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 민기가 한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뭐. 네, 제가 뭐. 아유 오빠 이런 건 많이 알려야지 뭐. 본인이 말 못하면 뭐 남이 해줘야지. 인생은 참 살아볼 만해요. 참 이렇게 역전될지 어떻게 알았대요? 아, 길게 가니까 20대도 몰랐고 30대도 몰랐던 거 40대 때 느끼는 게요. 10년 만에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랄까 살아볼 만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그래서 성공이고 뭐 전 이런 거보다 성공, 성장 이거 다 너무 병신 같은 얘기고 그냥 잘만 버티면 어. 일단은 살고 보자 살아있자 그럼 뭔가 만날 사람 만나고 될 사람은 바뀔 거 되는 바뀌고 거고. 바뀔 거 바뀌고 네. 아, 짐 빼지 말고 잘 버티고 있는 게 네. 네. 3년을 버텨야 돼요 지금. 아싸님 이런 글 쓰지 마세요. 민기쌤 시겁합니다. 호 한쌤이랑 민기쌤이랑 사귀어야 할 듯요 하셨는데 그러지 마요. 우리 민기쌤 제가 보호할 겁니다. 그러지 마요. 예. 네. 두 분도 이상하죠. 왜 저러는지. 병이요 병. 시끄럽고요. 삼각관계? 아니 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내 큰 오빠라고. 예. 네. 아우 진짜 얼른 가세요 이제. 네? 끝났어요 방송. 원래 마지막을 졌다 이래요. 막 너무 막 죽일 것 같이 그러다가 이제 가요 막. 저도 처음에 당황했는데 이제 안 가 이년아 막 이럴 정도. 아니 가라고 가. 알았어 간다고.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최재민쌤, 김민기쌤, 그리고 한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자정에 다시 찾아올게. 언제? 화요일 밤 11시 30분부터 대기 타세요.